한강산구가 정말 부산에서 보면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거거든요. 시작도 사상구였고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상구에 있는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도 예전에 활방민 김진순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사상구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사상구는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 작은 공간, 또 작은 어찌 보면 잘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 또한 중요한 영화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어떤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공간으로 그 영화가 찾아와서 함께 한다는 것은 좀 영화제의 의미가 풍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동네방네 비프는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벌어지는 전통적인 부산국제영화제하고는 별개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주민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영화상영과 행사를 함으로써 영화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영화제가 어떤 특정한 관객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들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영화제가 열리면은 시민들이 조금 더 이 영화제와 그다음에 영화라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포착해서 만들어진 영화제입니다. 부산에 해운대에 사는 사람이나 남포동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 우리 영화제를 하고 있구나 지금부터 영화제고 언제까지 영화제구나라는 거를 다들 알고 함께 영화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영화제를 만들 때부터 우리들의 꿈이 특정 장소에서만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전역에서 영화 보는 거. 부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곳곳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해변이 있으니까 또 카페 문화도 잘 돼 있고 해양 문화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온갖 군데에서 영화를 보고 만들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그 어울림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이제서야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적어도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화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 예술과 함께하는 또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제들과 어울리는 그런 이제 카니발이 됐으면 하는 거죠. 동네방네 비프를 준비하면서 현장 답사만 거의 한 달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별론데 하고 지나치려는 순간 마음에 드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찾았던 공간이 지금 진행하는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이거든요. 그래서 좀 숨겨진 보물을 찾은 느낌? 동네방네 비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저희가 이거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이 듣는 사람들이 아 영화제가 이런 장소에서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로케이션을 어떻게 정했는지만으로도 이 동네방네의 비프의 어떤 의미가 살 수 있는 네 저는 그거에 좀 방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아 나도 영화제에 참가한다. 나도 영화를 이번 기회에 볼 수 있고 또 영화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많다 이런 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가까이 영화제를 여러분들 곁으로 가져갈 테니까요. 이 영화제를 보시고 또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들도 함께 즐기시는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는 그런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상구 하면 여기 공장지대거든요. 공장지대고 그리고 사상구 전체로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에 낙동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터미널도 있고 그래서 김해공항도 가까워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거나 산책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상초등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어릴 때 항상 삼락체육공원으로 소풍을 왔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뛰어놀던 그 기억이 가장 뭔가 좋게 남아 있었어요. 다른 곳과는 좀 달리 이곳이 정이 조금 더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좀 예전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유지되어 있다고 할까요? 지하철이제 또 경유철이제 교통이 참 정기라. 도심 중간중간에 있던 자연 생태 하천들이 옛 모습 그대로 잘 좀 유지되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상구 자체적으로 문화적인 예술적인 혜택이 많이 없는 곳이기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소소하게 생기는 공동체들이 자체적으로 이 주민들과 함께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모임을 만들어서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문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세이브트리 공간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요. 여기 이제 버려지는 이제 폐물체를 활용해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목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뿌리 내린 동네에 조금 문화 예술 관련돼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슬슬 같이 좀 향유하고 싶은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화상 쪽에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시도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방네의 피프가 사상구에 지금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상구에 문화 인프라가 좀 열악한데 좀 일단 담비와 같이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상구 살면서 사실 너무 멀기도 하고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못 갔는데 그렇게 근처에서 상영을 한다고 하면 남자친구랑 같이 꼭 가보고 싶어요. 청주지요, 사상구 영화지요 친다고 너무너무 좋고 우리 할매도 좀 영화 안에 한번 데리고 가면 좋겠다. 일단 가족들이랑 영화를 많이 못 봐서 가족들하고도 가고 싶고 가끔씩 사상에서 영화를 많이 안 해서 뭐 서면이나 덕천에 가서 영화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동네방네가 모이면 동네방네라는 어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또 바다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잘 즐겼으면 좋겠고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우야, 살 빼서 만나자. 친구들아, 동서가 세반마을 팔방미인들, 하수이 형님아, 백인자 형님아, 사상의 영화 구경하러 가자. 동네방네 영화제에서 만나자. 동네방네 비프에서 만나자. 우리 할미들 영화제 생기면 영화제 구경 한번 갑시다. 갑시다. 다 찬성하소. 찬성이요. 잠시만, 내 말 제대로 했나? 잠시만, 야, 내 제대로 했나? 리허설이에요. 와, 이게 제대로 없네 이게. 와, 부끄러워. 이거 약속도 잘하냐? 도장도 찍고. 11시 끊어야 돼.